여기는 금창리고요. 금창리 계곡에 있는 삼뽕나무 고목입니다. 서리 맞은 뽕잎입니다. 서리 맞아서 이렇게 단풍이 들었어요. 지금부터 저 미니 작두로, 이 작두는 저희 우리 집에서 20년 된 작두예요. 오늘 약초를 썰을 때, 차 만들 때 쓰는 작은 미니 작두입니다. 이 작두로 지금부터 뽕잎을 썰어 보겠습니다. 작두 그러니까 좀 무시무시하죠. 그 포청천이 그 작두로 저놈의 목을 쳐라 이런 작두는 아닙니다요. 이렇게 서리 맞은 뽕잎이 보약이래요. 희한하죠? 가을에 잎은 모든 게 이렇게 누리끼리한 것들이 보약이래요. 지금부터 작두질을 해보겠습니다. 조금 큰 잎으로 김밥 싸듯이 작은 잎들을 쌓아 볼 거예요. 짠짜자잔. 이 뽕잎은 가세뽕이, 우리 어머니 말로는 가세뽕이라 그랬는데, 강원도 사투리로. 이게 가위처럼 이렇게 갈라졌다 그래서, 우리 어머니 옛날에 가세뽕이라래요. 요게 원래는 진짜 산뽕이라래요. 요거는 그렇게 노래지진 않았는데, 이 금창리 잎은 완전히 이거 봐. 낙엽이야, 낙엽. 요 금창리 잎으로 가세뽕을 이렇게 김밥 싸듯이 싸서 작두질을 할 겁니다. 실은 뽕잎을 이제
이렇게 숨을 죽여야 돼요. 불로. 이거는 이 뽕 물이 들었어요. 이 뽕잎에 물. 어, 리얼해, 리얼해. 뜨겁고. 차 한 잔의 여유가 이렇게 현장에서는 극한 직업이지. 말입니다. 극한 직업이에요, 극한 직업. 이건 거의 완성돼가는 뽕잎 오룡차입니다. 뽕잎차를 그 덮어서 비빌수록 이렇게 까맣게 돼서 뽕잎 오룡차라고 제가 했어요. 네. 까마귀 오자가 붙은 뽕잎 오룡차라고.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덮은 아직 그 부들부들한 뽕잎이에요. 네. 지금 한참 그 유념을 하다가 그 영상에 담는데요. 이건 지금 보들보들합니다. 이거는 사그락 사그락 소리가 나게 다 된 다 된 완성된 뽕잎차입니다. 뽕잎차. 아유, 설이 맞은 뽕잎차. 그 오룡차 같죠. 오룡차가 뭐냐면 하얀 백지 위에 까마귀가 노는 것 같다 그래서 오룡이에요. 그래서 이것도 꼭 오룡차 같죠. 까마귀 노는 것 같죠. 뽕잎차. 설이 맞은 뽕잎차. 그 의미입니다. 설뽕잎차. 말 되죠? 설이 맞은 뽕잎차. 이거 덮냐고 얼마나 애를 썼냐? 여기가 다 아파. 여기가 양쪽 다. 근데 애를 써. 여기 손이 다 빨개졌어. 얘 손이. 구수합니다. 구수해요. 설뽕잎차. 또 한 봉지는 서리태 뽕잎차 두 봉 나왔습니다. 대단해요.